따끔거리는 니트의 솜털이 이 허전한 마음을 찌르는 밤. 천호동에 사시는 비상구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집신도 짝이 있다. 저 내세울 것도 없고 외모도 평범해요. 제가 유리구두가 아닌 건 오래전에 알았고 고무신도 안 된다는 건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이제 제가 집신이라는 걸 알아버리고 나니 유리구두, 하이힐, 고무신들도 짝을 못 찾는 마당에 나한테까지 차례가 올까 싶어요. 이런 나를 좋아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집신도 짝이 있을까요? 과연 커플은 유리구두, 솔로는 집신인 걸까요? 여러분은 집신이 아닙니다. 그냥 외로울 뿐인 거예요. 때로는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대전화 배터리에 줄 하나 남아있다고 전화가 오지 않던가요? 늦지 않게 충전만 하면 돼요. 라디오 정리에 오셨습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굉장히 달콤하죠? 라디오 천국 12월 10일 목요일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첫 곡으로 마틴 스테픈슨과 그리고 더 데인티스의 노래로 콜린 라디오 천국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신이 아닌 거예요. 집신도 짝이 있을 텐데 왜 없는 거죠? 라고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집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킬힐이고 윙팁 슈즈인 거예요. 너무 고급스러워서 그 짝이 안 나타나는 걸 뿐이에요. 김혜영 씨, 왜 목요일만 되면 슬픈 걸까요? 왜? 하고 콩으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정선미 씨, 늦지 않게 충전만 해주면 그래서는 오늘 가요 시상식의 남자 아이돌들을 보며 영혼을 스케일링하고 그만의 양기를 좀 채웠습니다. 이 기운으로 내일까지는 어떻게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법이 시인이 따로 없죠. 영혼을 스케일링했대요. 어떤 꽃미남 아이돌들로. 김수현 씨, 비 추적추적 내리는 이 얼어 죽을 겨울밤 또 야근입니다. 아, 작년에도 이러고 있었는데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오세훈 씨가요, 친구가 올해도 수능을 봤는데 연락 두절이에요. 한 달 넘게요. 제발 좀 나타나라규 하시면서 애절하게 보내주셨는데, 혹시 방송 듣고 계시는 세훈 씨의 친구분 수능 올해 치신 분 계신다면 문자를 하나 넣어주시길, 나 살아있다규 하고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남다방 너 외롭지 시즌2, 오늘도 바리스타 유가 추출해내는 에스프레소 베이스에 커피 한잔 드시면서 오늘 1시간 동안 문을 여는 낭만다방에 오셔가지고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소소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라디오 천국은 우석대학교, 테일소담 출판사, 내일여행, 우송대학교, 서일대학, 유니버셜 뮤직, 경인여자대학, 문학동네, 형설라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루시트 폴입니다. 이번에 제가 4집 앨범 레미제라블을 내게 됐어요. 그 전까지 월요일에 선곡 다큐 삶과 죽음에서 정순용 씨와 이석원 씨와 함께 방송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요 야설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노래도 들려드리고 얘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많이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은 다시 지나가. 돌아보면 나
속에 숨어 있는 두 사람 어둠만 져 돌아보면 난 바람 가는 그곳 멀어 다른 사람은 없어 서만 돌아 거리 비바람 불어 꿈이 절거든 곳은 속에 숨어 있는 두 사람 어루만 져 돌아보면 난 바람 아우 조금만 스왈로우의 노래였습니다. 두 사람 들려드렸어요. 오늘 제가 목요일이어서 오프닝으로 집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했더니 자학적으로 박은옥 씨가 이분이 써주신 대로 읽겠습니다. 콩으로 오프닝 들으며 나도 모르게 뱉어낸 말 집신만도 못하년 회사에서 홀로 철회 중이에요. 야우 우울하고 좋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예, 집신 아니라니까요. 계속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킬힐이고 윙팁 슈즈라니까요. 이사우사님 멋쟁님 이상하게 낭만다방만 하면 기름진 음식이 먹고파요. 사천 탕수육 하고 보내주셨는데 탕수육 먹고 싶다. 탕수육에 맥주나 빼갈도 좋고요. 오를 때라 한잔 여러분들과 부지런하게 한잔하고 싶군요. 조현정 씨, 면접 볼 때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 있어요? 저기 가까운 시기에 결혼할 계획 있나요? 그리고 오늘 첫 출근. 지은 결혼했으면서 나는 노처녀로 죽으라고. 이 더러운 세상. 혼자라서 외롭고 외롭고 외로운 밤입니다. 그죠? 세상이 원하죠? 결혼할 생각, 계획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네, 그럼 바로 땡 하고 잘리는 거잖아요. 이 더러운 세상 나보고 노처녀로 죽으라고 그렇게 근데 돈은 벌어야겠고 세상이 참 그러네요. 고깝죠. 자 선물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만두 할리스커피에서 신선한 커피 선물 세트와 커피 무료 쿠폰 나레스트 뷰티 아카데미에서 피부관리 수강권 텐바이텐에서 2010년 다이어리 지금 사러 갑니다에 소개된 신보 CD 드리고요. 공연 선물로는 11월 27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웨딩싱어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말머리 웨딩싱어로 신청해 주시고요. 다섯 상께 드리도록 할게요. 12월 23일, 24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리는 김연우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여러분 초대해요. 말머리 김연우로 신청해 주시고요. 다섯 상께 드립니다.
고로 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12월 24일 25일 열리는 일본 기타 듀오 데파페페의 크리스마스 공연에 초대해요. 말머리 데파페페로 신청해 주시고요. 12월 12일 날 홍대 상상마당에서 열리는 허클베리핀의 단독 공연 옐로우 콘서트 티켓 드리니까요. 말머리 허클베리핀으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이번 주가 공연이에요. 좀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낭만다방 너 외롭지 전화로 주문해 주실 분들, 찾아와 주실 분들 전화로 잘 들으세요. 오늘 전화해 주시는, 찾아와 주시는 손님께는요. 저희가 할리스 커피에서 신선한 커피 선물 세트와 이 커피 무료 쿠폰 좋은 겁니다. 그 선물 드리니까 02761-1812번 02761-1812번 761-1813번 두 대 전화 마련되어 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아무 얘기나 나누는 거예요. 시즌1과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사진 공개도 하고 주로 구애 어떤 프로그램이었다면 지금은 사는 얘기도 좋고요. 고민도 좋고 구애 좋고요. 나는 그냥 노래만 하고 싶다. 뭐 뭔지 다 좋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이 바리스타를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신청곡,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8910번 샵8910번 콩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돼요. 이제 고인이 된 메르세데스 소사와 그리고 존 매뉴엘 세라의 노래 아켈라스 베케나스 꽃사스 남겨드리면서 남다방 문 열 준비하도록 할게요. Se cree que las mató el tiempo y la ausencia, pero su tren vendió boleto de ida y vuelta. Son aquellas pequeñas cosas que nos dejó un tiempo de rosas. En un rincón, en un papel o en un cajón, como un ladrón te acechan detrás de la puerta. Te tienen tan a su merced como hojas muertas que el viento arrastra ya aquí, que te sonríen tristes y nos hacen que lloremos cuanto nadie nos ve. Nadie nos ve. Season 2 바리스타 유가 오늘 낭만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커피 중에서 가장 비싸다는 커피, 고양이 똥으로 만든 루악 커피 준비했어요. 100% 아카라비아 사라비아 커피고요. 인도네시아 정품입니다.
정구름 씨가 이런 얘기 보내주셨네요. 아, 먼저 한잔하시죠. 아, 드립커피입니다. 이거 화장실 소리 아닙니다. 자, 일단 가볍게 마음을 좀 여시고요. 이 루아커피 향 어떤가요? 한 잔에 한 2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도 쌍으로 가야 하는 이 더러운 세상. 전화도 두 대, 전화마저도 두 대가 같이 노는 더러운 세상. 정금씨, 고양이 똥으로 만든 루아커피 오늘 제가 한 잔 드린다니까요. 낭만다방 너 외롭지. 지금 시간 12시 24분 첫 번째 손님이 찾아오셨네요. 한주연 씨가 송파구 오금동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연애 특강이 준 용기. 한 달 전 은행에 오랜만에 갔습니다. 온라인 뱅킹만 이용하니 은행에 갈 일이 별로 없더군요. 그날은 집 곳곳에 숨겨져 있던 동전들을 모아다가 저금을 하려고 은행에 갔죠. 그리고 그 분을 만났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텔러분. 원래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고객을 항상 친절하게 대하시니까 그리 마음에 두진 않았어요. 다만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계좌 이체 한도도 변경하고 보안카드도 새로운 걸로 변경하고, 하지만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이름만 기억하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2주 전 통장 정리도 하고 적금을 들까 하며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상품 상담 창구로 가야 돼서 그분한테는 갈 수가 없었어요. 상담 창구로 가는 길 그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친 순간의 시간은 1초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10초, 아니 1분.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죠? 아,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여러 인사말이 왔다 갔다 느낌이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바로 그 후에 라디오 천국에선 연애 특강을 하셨었죠. 임경선 씨가 하셨던 말이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연애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내외다. 마음에 든 사람한테 아무런 얘기도 못해보고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나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날 어떻게 그녀에게 나에 대한 존재를 알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입금한다고 하면서 메모를 전할까? 그건 너무 식상해서 그녀는 한 번쯤 받아봤겠지? 아니야, 뭔가 특별한 거, 인상 깊을 만한 거 없나? 바로 그때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리던 여자에게 남친이 여자의 통장에 입금을 하면서 몇 안 되는 메시지를 입력해 통장에 찍힌 남친의 메시지를 보고 연자가 감동하는 장면. 그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제 통장 계좌에 하나하나 입금을 하면서 그녀가 볼 메시지를 적었죠. 한 번에 7자를 적을 수가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무슨 무슨 텔러님. 님을 만나러 은행에 왔습니다. 저녁 어떠세요? 은행에 갔습니다. 아직 통장엔 내용이 찍히지 않았으니 그녀에게 통장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그녀의 창구에서 제 번호가 호출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안 되더군요. 옆 창구에서 제 번호가 떴어요. 저는 무시했죠. 제 번호가 아닌 척. 그녀의 창구 손님이 가자마자 그녀 앞으로 잽싸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통장 정리해 주세요. 요새 통장 정리는 ATM기에서 훨씬 편리하고 빠르게 하니 저의 부탁이 의아했을 겁니다. 그녀는 정리된 통장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제가 받아든 통장에는 한 줄에 4자밖에 찍히질 않았더군요. 더구나 그녀는 통장 내용은 보지 못하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만 원을 꺼내 이거 입금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입금할 때 쓰는 종이를 줄 거라 기대하고 거기에 내 전화번호를 적어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입금됐습니다 라며 통장만 건네주시더군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이걸 볼 수 있게 하지? 내 번호를 어떻게 알려주지? 그때 형광펜이 보였습니다. 저 형광펜 좀 들려주시겠어요? 형광펜을 받아서 통장의 메시지 부분 바로 표시를 했습니다. 뒤에 글자는 잘려도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표시된 통장을 그녀에게 주면서 여기 좀 봐주시겠어요? 그녀는 그제서야 통장에 적힌 메시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얼마간 웃으시고는 통장을 돌려주시며 물으셨습니다. 저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저는 제 번호를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앞에 있던 메모지에 제 번호를 적고는 그녀 앞에 두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은행을 나오니 몹시 떨리더군요.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근처 커피집에서 연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20분 정도 지났을까? 누구누구누구입니다. 그녀예요. 그녀의 문자가 정말 도착했습니다. 정말 기뻤고 문자를 보내준 그녀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날 순 없었어요. 커피 한 잔만이라도 마실 수 있는 기회 달라는 제 부탁에 만나기는 힘들겠다는 진중한 거절이 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그녀를 더 알고 싶고 그녀에게 나를 더 알리고 싶었던 제 마음 여기서 접어야 할 듯 싶어요. 그래도 전 그녀 옆에 섰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평소 마음에 있어도 단 한 번 얘기해보지 못하고 아쉬움만 남긴 채 헤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보지 못한 후회만 남더라고요. 라천에서 한 연애 특강이 저게 큰 용기를 줬고 내 가슴이 딱딱히 굳지 않았음을 알려줬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설레임을 안겨준 그녀 고마워요. 슬픔은 없을 것 같아요. 우산 없이 비 오는 거리를 걸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대가 왔잖아요. 그대와 내가 마주쳤던 순간에 나는 다시 태어난 거죠. 그대가 없던 어제엔 나는 없던 것과 같아요. 기억조차 없는 거요. 어떡하죠? 내 심장이 고장났나 봐. 그대만 생각하면 터질 것만 같아요. 어떡하죠? 나는 그대 뒷모습을 모든 세상에 감사해요. 난 괜찮아요. 혹시 어려워 마요. 다시 혼자가 된다도 내 안에 그대 있으니 나를 살아가게 할 테니
서영은의 내 안에 그대 들려드렸습니다. 문선숙 씨가 아니 대체 정혜석 PD님은 어쩜 이런 선곡을 하시나요? 라고 박순아 씨도 선곡이 사연을 더 쓸쓸하게 해요. 주인공을 두 번 죽이네요. 권선희 씨 이런 분이 있어서 세상은 아름다운 겁니다. 안타깝지만 너무 상심 마세요. 어려운 말씀 꺼내신 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은행원도 그럴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고 아니 세 번 죽이는 결과인 것 같은 한주연 씨 연애 특강이 준 용기라고 캐드원이 사람 열어 잡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안에 그대 가사를 저도 쭉 들었는데 이게 너무 선곡이랑 너무 딱 맞네요. 그대가 내 이름 부를 때 나는 내가 나인 게 너무 행복해요. 그대가 날 보고 웃을 땐 난 모든 세상에 감사해요 라고 그 은행 그 직원분 앞에서 정말 설레었던 한주연 씨. 그런가 하면 7059님은 친구 남동생은 매일 1,000원씩 입금을 하러 다니더니 결혼을 합디다. 젠장 되는 되는구나. 하, 그렇군요. 네, 이런 분들도 있군요. 안타깝습니다. 그 한주연 씨께 뭔가 좀 씁쓸하실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선하실 것 같고 아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연씨 춥죠? 아리스타 요가 특별하게 오늘 머시멜로우를 듬뿍 넣은 보통은 한 3덩이 넣는데 오늘 6덩이 넣어가지고 핫초콜릿 한 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 받으시죠? 한 잔 또 따라주시죠. 예. 자 무료입니다. 길다. 제가 덕용으로 드렸습니다. 굉장히 큰 컵으로 드렸으니까 마음껏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낭만다방 노외롭지 직접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시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손 이름은요? 정연우요. 정연우 씨? 네. 왠지 가명일 것 같은 불길한 이름. 아니, 진짜예요. 정연우 씨? 네. 나이는요? 21살이요. 21살. 네. 어디 사세요? 아, 경기도요. 아, 뭔가 경기도로고만 밝히는 거 보니까 자꾸 좁혀지는 게 범위가 좀 불안하신가 봐요? 네,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정연우 씨. 약간 네. 남자 이름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하고 계시는 일 여쭤봐도 돼요? 지금은, 내년에 입학하기로 했어요. 아, 재수하셨구나. 네, 아니요. 아, 학교를 다니시다가 옮기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예 안 다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연우 씨, 뭐 한 잔 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 네. 알겠습니다. 자, 정연우 씨. 오늘 많이 팔리네요, 커피가. 정연우 씨, 무슨 일로 낭만다방을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와 주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막 사람들이 막 너 뻥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냐고 막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한 번도 없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막 시험 끝나고 돌아다니고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 다 연인인 거예요. 몰랐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나도
아, 옆에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네. 아, 그 전까지는 전혀 필요성을 못 느꼈었나 봐요? 네. 전혀? 네. 그렇죠. 뭐 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욕구가 없을 수도 있죠. 네. 오, 그럼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조금씩 계속 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뭔가 그냥 허전하고 주변 사람들 보니까 나도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네. 어, 아니 뭐가 그렇게 자극을 했어요? 주변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니,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아니고요. 네. 어, 그냥 나도 막 그러고 싶다. 그러고 싶다고요? 뭘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아, 그냥 얘기하는 거야. 얘기한 대화하고 막 그런 거? 네. 어, 지금까지 거. 대화 나눠본 적도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이성이랑? 오, 아니 여중 여고를 나오셨나요? 네. 여중 여고 나오셨고. 아, 창피하다. 아니 왜 그게 왜 창피할 일이? 아니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얘기도 하고 또 뭐? 어, 그냥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아,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야. 이것저것 얘기만 하는 거. 그럼 만약에 네. 연우 씨 남자친구가 생겼다 쳐요. 근데 그 남친구 막 손도 잡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러면 잡아야 돼. 아, 그럼 손 잡아요? 손 잡았더니 막 이번에는 막 입을 맞추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좋으면. 아, 그 사람이 진짜 좋으면.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지금 막연하게나마 누군가가 그냥 남자친구가 그리운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떤 사람 만나고 싶은데요? 그냥 생각이 약간 좀 비슷한 사람이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 응. 그냥 얘기하고 싶은 막 하는 사람이. 예. 얘기를 막 하고 싶은 사람? 생각이 비슷한. 연우 씨 생각은 어떤데요? 성격이 어떤데요? 뭘 좋아해요? 저 영화 좋아해요. 영화? 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막 사회 막 이런저런 일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아,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네. 그러면 연우 씨 제가 지금 남자친구, 예비 남자친구 소개팅 나온 거예요, 저랑? 네. 제가 지금 소개팅 나온 남자예요? 네. 저 연우 씨. 네. 영화 좋아하시, 영화 보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영화 최근에 보셨어요? 최근에 본 영화는 나는 행복합니다요. 나는 행복합니다. 아, 아니다. 좋아서 하는 영화, 좋아서 만든 영화. 순간적으로 막 지시는 것 같은 안 보시고서 좋아서 하는 영화. 네, 좋아서 만든 영화. 그 영화 너무 좋죠. 거기 나오는 밴드도 좋고요. 어땠어요, 네. 음악은?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갔군요. 좋아서 하는 밴드. 네. 아, 버스킹하고 그런 거 너무 매력 있죠. 네. 그랬구나. 그러면 연우 씨 영화 좋아하신다 그랬으니까 인생의 영화는 뭐예요? 네, 무슨 영화요? 인생의 영화. 제 인생의 영화요? 네, 저 그게 궁금해요. 그냥 인생을 영화는 아니고 인생을 바꾼 영화. 인생을 바꾼 영화 있어요? 뭐예요? 프라이멀 피어라고 아세요? 프라이멀 피어? 네. 저 못 봤는데. 아, 제가 원래 영화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거기서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배우가 나오던데 그 배우 연기 보고 완전 영화에 빠져들었어요. 아, 그래서 영화 덕후가 됐어요. 영화 덕후가 됐어요? 아이 참. 그럼 저랑 영화 지금 뭐 보고 싶은 영화 있어요? 제가 한편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영하는 거야? 뭐 그럼요. 내일 봐요 우리. 여배우들? 여배우들. 왜요? 그 영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다큐멘터리 형식이잖아요. 네. 아, 목소리 떨린다. 아, 귀여워요. 괜찮아요. 아, 어떡해. 아, 다큐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연우 씨, 되게 지적이다. 멋있다. 아, 지금 끌어버리면 안 되죠. 아, 지금 끌어버리면 안 되냐고요? 아, 나 이거 아는 사람들 다 알 텐데 어떡하지? 소개팅 중간에 도망가는 경우나 똑같은 거잖아요. 끊어버리면. 아, 알았어요. 연우 씨. 이렇게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죠? 남자친구랑. 이 정도 남자면 돼요? 이렇게 대화 끌어나가는 남자면? 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외모 이상형은?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는데요. 진짜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좀 특이해서 알아듣기 싶 누구를 좀 비유해 주세요?
되게 넓어요. 어떤 사람이 딱 좋다는 게 아니라 막 김윤석 아저씨 있잖아요. 네? 배우. 그분도 그분 얼굴도 되게 좋아하고요. 네? 하정우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강동원도 좋아하고 막 그래요. 남자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정윤우 씨 이메일 공개하세요. 그러면. 네. 뭐예요? 아, 이거 말해주잖아. 아, 그럼요. 그래야지 전화한 목적이 그건데. 아, 완전 부끄럽다. 어떡하지? 네네. HI 881이요. HI881 하이881 네. 골뱅이 네이버.com 네. 그래요, 그래요. 연우 씨 그냥 끊기엔 아쉬우니까 뭔가 이펙트를 남겨야죠. 네. 뭐 하나 하세요. 아무거나. 그래야 이 메일 옵니다. 2PM 핫데뷔트요. 아, 지금 다큐 얘기하고 2PM의 뭐요? 핫빗이요. 핫빗. 핫빗.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아, 잠시만요. 네네네. 저 연우 씨 가신 건 아니시죠? 여보세요? 예. 예. 아, 저 이거 끝까지 더 해야 돼요? 아니요. 하고 싶으신 데까지만 해요. 제가 소개팅 남이라고 생각하고 볼게요. 앞에 앉아 있어요, 지금. 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들려요? 네, 네, 들려요. 들려요. 네, 할게요. 네. 연우 씨, 잠깐만. 마지막 핫빛. 예, 예. 핫빛. 날 가지고 있어. 저... 그것도. 널 향해. 이 지구 아무리 노력해 봐도 새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봐도 계속 다시 또 다시 돌아서면 왜 일생각만 나는지 안 할래 그만할래 아무리 재미를 달리고 또 달려봐도 소용이 없어. 심장이 고장나버렸어. 왜? 왜 아직도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왜 지맘대로인지 너를 덮치 고통치러 못해 지금도 네가 나의 곁에 있는 것 같아 이별을 믿지 못해 누굴 만나도 마음속 한 곳은 열지 못하고 계속 이 자린 비워나 올 리가 없는데 올지도 모른다고 왜 믿는지 가슴을 왜 말을 안 듣니 저 현우 씨 네 아 완전 부끄럽다 죄송한데 저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요 저 오늘 먼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집안 씨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연우 씨 참 제 스타일인데 오늘 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연우 씨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제가 선물로 하고 갈게요. 뭐 듣고 싶어요? 2PM의 장만점 있어요. 한결 같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연우 씨 감사합니다. 네.
갈수록 어쩜 빈틈이었어. Yes, so, yes, so. 그녀 때문에 정말 미쳤어. 하루라도 안 볼 수도 없어. 어제 너무 바빠 하루 쉬었어. 그러자 입에 가시가 도쳤어. 뒷모습이 너무 사람을 괴롭게 해. 착한 나를 자꾸 나쁜 맘을 먹게 해. 눈이 떨어지질 않나. 정말 말이 되질 않나. 이건 야한맛 나 영화보다 더 야한 것 같아. 그녀의 입술은 맛있어. 입술은 맛있어.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다리는 멋져. 다리는 멋져.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날리는 머리결. 날리는 머리결.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머리에서 바깥까지 모두 다 10점 만점에 10점. 랄랄랄랄랄랄라 Pretty baby. 랄랄랄랄랄랄라 Be my lad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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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Pretty bab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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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Be my lady. 랄랄랄랄라 난 빠졌잖아. 그녀 없이 사는 건 해보나 만나. 그녀가 주는 게 너무나 많아. 내 입에서 미소가 끊이질 않나. 그녀 없인 사나 만나.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에라 모르겠다 이대로가 좋다. 그녀가 술이면 취해버릴 겁니다. 입술은 맛있어. 입술은 맛있어.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다리는 멋져. 다리는 멋져.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날리는 머리겨. 날리는 머리겨.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머리에서 바깥까지 모두 다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You know what it is. 10점 만점에 10점. It's JYP. 10점 만점에 10점. PM, baby. 10점 만점에 10점. 방금 낭만다방에서 소개팅하신 정연우 씨 소개팅 남자가 군중 속으로 도망갔네요. 자, 두 번째 손님 직접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낭만다방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에요, 그냥.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예. 성함은요? 심현규요. 심현규 씨? 심현규 군? 예. 어, 이 시간에, 이, 어느 중학교 다녀요? 저기, 내발산, 강서구 내발산동 중 수명중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여기 카페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일단 뭐 한 잔 그래도 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냥 핫초코에서 핫초코 주세요. 그래요. 핫초코 한 잔 드릴게요. 자, 현규 군이라 부를게요. 저보다 나이가 그래도 어리니까. 아, 예. 예, 괜찮겠어요? 네. 어, 중학교 3학년. 이 늦은 시간까지 찾아와 주신 바리스타유를 찾아와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요. 네. 그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같은 반을 해왔는 이렇게 여자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이렇게 1학년 때부터 취미가 네. 이렇게 만화를 좋아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같은 취미여가지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점점 친해지다 보니까 이게 우정을 넘어선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 잠깐만. 지금 저 당황스럽습니다. 현규 군이 지금까지 라디오 천국 역사상 가장 최연소예요. 전화 연결되신 분 중에. 알고 계세요? 아, 진짜요? 아, 예. 아, 그래. 그 역생이 남녀공학이구나. 네, 남녀공학에서. 어, 우정을 넘어선 애정, 사랑까지 이제 감정이 이제 싹 텄구나. 예, 오. 저로서 짝사랑이죠, 아직은. 아, 짝사랑이에요, 아직은? 네. 어, 그래서? 근데 또 중학교 때 이렇게 뭐지, 1학년 때부터 저랑 또 친했던 남자애가 있어요. 아, 그 여학생한테? 예, 네, 근데, 걔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여자애를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 남자애도? 친구도? 네. 이런 삼각관계구나. 아이리스구나. 예, 그래가지고요. 아,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는데. 아, 진짜. 16년 인생 가운데서. 네. 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요? 근데 이거를 아직 제가 네. 저랑 친했던 남자애가 저한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전
남자친구랑 해서 우정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그 가운데에서 지금 갈등을 막 그러고 있어요. 하, 그 친구냐. 친구를 먼저, 그 친구가 고백을 했으니까 나한테. 나 만약에 그 여자친구 이름은 뭐예요? 말해도 되려나? 김연정이요. 아, 말해도 되려나? 김연정? 네. 김연정 양을 사이에 두고 그럼 네. 그 친구는 누구예요? 이거를 아니야, 알았어. 그건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사실 좀 이름을 일단 얘기 안 혹시 몰라요 지금 걔도 89.1 애청자라서 어, 듣고 있을까봐. 지금 무서워요 지금. 근데 그 친구는 이미 김현정 양, 심형규 군 얘기 나오면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머나. 이왕 물은 엎질러진 거.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고민이라는 거죠? 아, 네. 형규군 마음은 그럼 어디에 지금 더 쏠려요? 연정량이에요? 친구예요? 예, 점점 이렇게 해다 보니까 연정이 쪽으로 이렇게. 연정이 쪽으로 가는구나. 예,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남자라서. 그러면 지금 그 친구랑 연정량이랑 사귀는 건 아니죠? 예, 근데 둘이 있으면 그 연정이랑 그 남자애가 둘 있으면 진짜 너무 신경 쓰이고 미치겠어요 진짜. 그거 싫은 거구나 같이 있는 게. 예, 그렇다. 그러면 둘이 사귀는 것도 아닌데 형규군이 대시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랄까 뭔가 제가 좀 소심하달까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고백하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고백.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연정량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해도 돼요? 아, 하세요, 하세요. 그럼요. 예. 연정아, 내가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너랑 같은 반 하면서, 이렇게 우연히 취미도 똑같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너랑 같이 있다 보니까, 네가 나 좋아지는 거 있잖아. 너무 너 좋아지는 거야. 나랑 사귀자.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너무 지금 감동받아가지고 나 울고 있는데. 형님 캡이요. 캡이요 캡. 너무 멋있어. 그냥 여기서 끊으면 임팩트 없으니까 뭐 하나 망가져야 돼요. 그런 빈틈 많은 남자 좋아해 여자들은. 빈틈 하나 보여줘요. 뭐 있어요? 빈틈이요? 제가요? 지치지 못할까요? 좀 어벙이에요, 제가 얘가. 아, 그렇구나. 그런 말 엄청 듣고요. 네네네네. 준비한 거 있어요, 혹시? 예, 노래요. 노래, 그래. 노래를 한번 쭉 하세요. 제가 시간이 가도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시작! 사랑했었던 어떤 이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라 생각이 든 적 있겠죠. 그래서 닮지 못했죠. 2부에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콩! 그녀가 말했다. 나도 연애 좀 해야겠는데 그러려면 뭘 고쳐야 될까? 너희들 생각은 어때?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와, 그 두 권 좀 쓰지 마. 연애는 소수의 마니아들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평균남을 겨냥할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두 권 쓰면 좀 세 보일 수 있거든. 그녀는 대범한 패션을 즐기는 편이었다. 최근엔 두 권을 자주 쓰는데 그녀의 친구들은 그걸 말린 것이다.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물었다. 그럼 나는 뭘 고칠까? 다른 친구들이 대답해줬다. 넌 말이야, 밀당을 좀 적당히 좀 해. 밀고 당기는 거 20대 초반에는 먹히지만 지금 우리 나이엔 그런 거 안 통해. 남자들이 피곤해한다고. 점점 재미가 붙은 듯 그녀들은 깔깔거리면서 이야기했다. 그럼 난 뭘 고쳐야 될까? 그러자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는 남자 처음 만났을 때 몸 좀 스캔하지 마. 너 항상 그러더라. 남자도 여자랑 똑같아. 자기 몸을 여자가 스캔하듯이 보는데 그거 누가 좋아하겠니? 모두들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조언을 했다. 연애를 하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지나치게 강한 패션은 피한다. 처음 만난 남자의 몸을 스캔하지 않는다. 밀당은 적당히 한다. 그녀들은 몇 차례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 부디 너라도 성공해라 라는 심정으로.
있을 때 잘 하지 너 왜 이제 와 매달리니 너가 지금 거짓말만 해도 수백 번 오늘 이후로 내 남자 울리는 bad girl 이제 눈물 한 방울 없이 널 비웃어 사랑이란 게임 속 loser 우리 꿇고 잘못을 네 우죠 아니 눈앞에서 당장 꺼져 나 clap your hands for this I don't care 오늘 그녀가 말했다. I don't care to anyone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아까 정연우 씨 그리고 마지막 전화해주셨던 심현규 군 전화 연결이 다 못돼서 정말 속 깊은 얘기 한번 진하게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핫초코 한잔하면서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까웠어요. 현규 군 마지막에 불러주셨던 김태우의 사랑비 지금 이곳 스튜디오에 사랑비가 가득 내리고 있습니다. 현규 군 덕분에요. 4973님 나 라디오로 고백받는 게 소원인데 연정량 너무 부럽다 이거 봐요 여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날 먹으나 어리나 형규군 지금 전화 끊고 자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형규군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알아요? 참 같은 남자가 봐도 최고였어요 이재희씨 나도 한번 미치겠어 봤으면 이거 봐요 쳐버리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세집 씨, 희열의 마술에 걸려 우정도 잃고 사랑도 잃게 될 16살의 아이는 어떡하나요? 라고 쓸데없는 현대인들의 고민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네요, 세집 씨. 승철 씨도 희열이 형은 정말 악마, 악마 너머의 변태야. 그렇죠. 저는 사랑을 연결해주는 정말 악마인가 봐요. 검은 날개를 달고 있는. 자, 김희경 씨, 이렇게 된 이상 그 남자 아이, 형규군과 연정량이 잘 되길 바라보는 수밖에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이라뇨? 어떻게 된 건데요, 이게? 내일 내발산동에 형규군과 그 이름 모를 친구와의 한판 대결이 약간 기대가 되고요. 남녀공학이라고 하셨는데 형규군은 내일 학교 가면 정말 인정받을 겁니다. 인기 1위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자, 지금부터 오늘 분위기 탔습니다. 연우 씨의 2PM에 이어서 형규군의 김태우의 사랑비까지 듣다 보니까 오늘 이 분위기를 쭉 유지하고 싶네요. 오늘 신청곡은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8910번, 샵8910번, 콩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009년 최고의 히트곡으로만 보내주셔야 돼요. 오늘 뭐 우리가 친친이나 볼륨을 높여 못지 않은 프로입니다, 사실. 그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그동안 뭐 브라질 음악, 뭐 재즈 음악 듣느라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정일서 피디도 이거 고르느라고 살이 한 6kg 빠졌을걸요. 평상시에 안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저분이 팝 역사 무슨 365일 그런 책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필이라는 소문이 돌아요. 점점 듣고 있는 거는 최근에 봤더니 이 가요 차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요와 팝 위주로 최신 히트곡 21의 이런 곡들 위주로만 오늘 신청곡 퍼레이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죠. 한 번쯤 이렇게 좀 풀어줘야죠. 우리의 본질을. 형규군이 못다 부른 노래 김태우의 사랑비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질 못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라디오 천국. Baby, 내게 반해버린 내게 왜 이래? 두렵다고 물러서지 말고 그냥 내게 맡겨봐라. 같은 중독성을 가진 노래 샤이닝 링딩동 들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여러분들의 라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논스톱 퍼레이드로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2시간 동안 논스톱 퍼레이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8910번 샵8910번 콩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께 신청곡 보내드리고 있죠. 자, DJU와 함께하는 Almost Paradise. 최미정 씨의 신청곡이 아니군요.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신 곡. 2009년 한 해를 가장 강타했던 노래. 중독성 있는 이 테마. 그리고 신스 베이스가 아주 현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곡이죠. 아브라카다브라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입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에 이어서 카라의 노래 미스터까지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고칠 수 없는 당신의 습관, 라디오 천국과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 1시 26분 16초 흘러가고 있습니다. Don't Stop the Music, DJ와 함께하고 있는 오늘의 방송. 왜 제가 하니까 8시 방송 같지가 않고 동대문에서 이렇게 많이 듣던 여러분들 잊으신 물건 없으신가요? 지하에서 팔고 있는 빨개떡 드시고 가시면 아주 쇼핑에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저 지금 밖에 주차장에서 광주고속 기사분 지금 차를 빼달라고 전화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만 될 것 같은 2820님의 신청곡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2009년 팝에선 블랙 아이드 피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I got a feeling.
poker face. Poker face. Poker face.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하늘을 뜨겁게 달구었던 노래들로 1, 2, 3, 4, 5, 6, 7, 8 되는 말이라 막 하고 있는 포커페이스 들려드렸습니다. 가가 언니의 노래였죠. 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8910번 그리고 콩 게시판 이용해서 최신 히트곡 퍼레이드 노래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디오 전국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정PD님 머리 아프시겠어요. 여러가지 생각 들겠어요. 이 분위기를 계속 밀고 가야 되나, 조금 더 화력을 높여야 되나, 어쩌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될까요? 자, 오늘 DJU가 추천해드리는 2009년 올해의 노래, 많은 분들께서 이 노래를 또 신청해 주셨어요. 라디오 천국 많은 애청자들이 공감할 만한 노래, 7129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 노래는 어떤 무드나 분위기보다도 노랫말에 집중을 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켄의 핸드폰 애가. 핸드폰 가진 지 어느새 10년. 그런데 하루하루 전화가 안 와. 등록 건수 그럭저럭 늘었는데 친구 아닌 그냥 아는 사람들만 가득해. 새로 나온 핸드폰 한번 사봤어. 아직까지 완벽하게 사용도 못해봤어. 영상통화라니 뭐에 쓰는 건가요? 컬러링 바꿔도 누구 하나 몰라주는데. 당신 내역에는 엄마 부장 엄마 엄마 엄마. 어제 새벽 3시에는 발신자 표시 금지. 그러다 지하철에서만 부르부르르. 여보세요? 또 엄마야. 문자를 보내 실실 웃는 저 여자가 짜증나. 인사진 정신 팔린 저 남자들도 짜증나. 핸드폰 번호는 계속 똑같았는데
무작한 발신번호 표시 불가야 두근두근 뭔가 깊은 마음에 받아봤더니 누구세요? 여보세요 여자 이제 겨우 마음 잡고 있고 살던 그때 그 여자 이럴 거면 핸드폰 따윈 없는 편이 낫다 이건 그냥 카메라 기능 있는 알람시계야 문자를 보내 실실 웃는 저 여자가 짜증나 통화하니 서비스 따윈 나는 필요 없어 켄의 핸드폰 애가 들려드렸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도 항상 브루스 타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메인 DJ가 나와서 예, 또 음악을 트는 타임이 있습니다. 해피하우스의 보조 DJ, 이 DJ와 함께하고 있는 오늘 라디오 천국. 시의적으로 적절한 노래를 신청 많이들 해주셨어요. 2009년 대박난 노래죠. 거기다가 오늘 골든디스크 시상식이 있었군요. 아, 연락이 왔었어요. 왜 안 오냐고. 오늘 골든디스크 대상 수상곡이 이 곡이었군요. 공인된 노래네요. 들어야죠, 그러면. 4374님 외 40만 8천 분께서 신청해 주신 곡. 파리들이 참 좋아했을 것 같은. 아, 죄송합니다. 유머가 안 웃겼습니다. 늘 웃길 순 없죠. 슈퍼주니어의 노래. 쏘리, 쏘리. 내가 빠져 빠져 버려 근데 쇼리 쇼리 쇼리
골든디스크 대상 수상곡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는 라디오 천국. 이어지는 2009년에 핫했던 곡. 이 노래는 노래뿐만이 아니고 여러 의미로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노래는 유료입니다. 다시 한번. 전에, 이분.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과감히 한번 추천해봅니다. 쏘리쏘리보다 어떻게 보자면 중독성 면으로 보자면 이 노래가 훨씬 더 대단했을 것 같은데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마치 많은 분들이 반반무반일을 지금 당장 시켜먹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논스톱 더 뮤직 DJ와 함께하고 있는 논스톱 뮤직 퍼레이드. 이번 곡은 2009년에 가장 핫했던 곡 영계 백숙. 풍운아의 노래 영계 백숙.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가사 전달력을 가진 윤종신 씨의 영계 백숙 들려드렸습니다. 박지현 씨가 정말 안잠보람 있고요. 이제 라천 잠시라도 떠나지 않겠어요. 사랑해요. 정PD님, 장PD님, DJU, 미모의 작가님들. 이곳에 플러그인 해야 제가 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보람찬 방송입니다. 자, 라디오 천국, 고칠 수 없는 당신의 습관. 그래도 올해 최고의 핫뮤직은 소녀시대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양재우 씨가 조리 있고 이성적으로 콩에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래 안 들으면 섭섭하죠? 아, 목이 메네요. 노래 틀어주세요, 피디님. 소녀시대의 G. 자, 오늘 라디오 청곡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그리고 심현규 군 정연우 씨 덕분에 잘 복주했습니다. 아우, 왜 노래만 틀어드리는데도 이렇게 힘이 빠질까요? 우리 정혜서 PD 오늘 얼굴이 눈이 퀭한 게 가장 심혈을 기울인 예, 선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망의 마지막 곡, 2009년 한 해를 이미 정리하면서요. 이 노래를 오늘 마지막 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유혹 OST 아내의 유혹 OST 가운데에서 차수경의 용서 못해 남겨드리면서 고칠 수 없는 당신의 습관 논스톱 뮤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행복하세요.
최고령 아이돌? 완전 산만해. 슈퍼주니어는 최시원이죠. 이트, 규리한테 접근하지 마라. 여러분, 이 악물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 밤 10시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